Thursday 420, How to clean your bones and pipes with Trap Daddy. 안녕하세요. 오늘은 더러워진 봉을 닦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더러워진 봉을 준비했습니다. 봉을 장기간 안 닦아주고 물을 안 갈아주면 봉에 레진들이 끼고 그 위에 이제 막 곰팡이들이 필 수 있어요. 곰팡이가 폐에 들어가면 폐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니 항상 청결을 유지해야 됩니다. 오늘 준비물 1번 이소프로필 알코올 90% 이상. 저는 오늘 70% 준비했습니다. 90%로 해야 더 잘 닦입니다. 그리고 2번 소금, 일반 소금이면 됩니다. 3번 장갑, 알코올 순도가 높습니다. 손 지켜줘야 됩니다. 4번 집락, 작은 파츠들을 닦아낼 때 씁니다. 5번 키친타올, 네, 중간중간 키친타올 쓸 일이 많이 있습니다. 6번 화이트 엘레펀트 청소툴, 구석구석 청소하기 위해서는 화이트 엘레펀트 청소툴이 필요합니다. 자, 우선 봉 안에 물을 비워주시고 파츠를 분리합니다. 봉 안에 소금을 넣고 알코올을 넣어줍니다. 아끼지 말고 충분히 넣어주세요. 흔들어줍니다. 더러운 이물질들이 다 사라질 때까지 계속 흔들어줍니다. 집락에 분리해둔 파츠, 파이프 혹은 다른 더러운 파츠들을 소금, 알코올과 함께 집락에 넣습니다. 그리고 반나절 정도 담가둡니다. 거울의 경우 쉽게 닦이지 않는 부분은 화이트 엘레펀트 청소툴을 이용해서 구석구석 닦아줍니다. 자, 여러분 비교해보세요. 전과 후입니다. 많이 깨끗해졌죠? 이렇게 항상 깨끗한 봉으로, 파이프로 건강한 흡연 하시기 바랍니다.